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의 K-POP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으로의 유학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의 기획사가 엄청난 사업 확장을 벌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일본과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국제학교의 K-POP 코스 신설, 학원 측의 의도를 들었다. 오사카에 있는 국제학교가 K-POP 코스를 신설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 이름은 코리아 국제학원으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입니다. 이러한 교과목이 생겨난 것은 그만큼 일본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일본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만약 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일본해를 동해라하고 우길기를 전범기 등으로 기재하고 가르친다면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조선학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코스에 속지 않길 바란다. 전혀 인터내셔널 스쿨에 맞지 않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난 후 후속 기사가 나왔고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리아 국제학원 K-POP 과정 입학자는 모두 일본인. K-POP 과정에 지원한 중고등학생은 전부 일본인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재밌습니다. 오사카부 출신의 고교 1년 카네무라 하야토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춤을 배웠다. K-POP 아이돌로 데뷔해 일본 무대에 서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고치현 출신의 이마이리루는 한국 대학의 예능 코스를 지망한다. 본래는 고3이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고2로 편입했다. 다른 코스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일본어,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학과도 한국의 대학이나 예능계 진출도 연계해 진로를 지원한다고 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클래스를 구성하는 것도 다른 코스와 같지만 담당자는 모두 일본인이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은 더 재밌습니다. 붐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걸까? 왜 하필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 일본을 싫어하는 이웃나라 따위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 구미, 아시아, 중동, 세계는 넓고 넓은데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미래에 후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여기에 일본인들을 또 놀라게 하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BTS 효과, K-POP 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란 결과에 한국에서의 반응. 트위터는 2020년 한 해 동안의 여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K-POP 관련 대화량과 이용자가 많은 국가에서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제치고 K-POP 팬이 많은 나라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져 있고 역시나 부정적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스컴이 매일같이 K-POP을 보도하는 이상 사태,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정보에 노란하게 된다. 팬이 많을지 모르지만 반발하고 있는 일본인이 많은 것도 사실. 문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정보를 흘려보내는 일본 언론.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체로 잘나가는 한류의 충격, 현실 부정, 다시 충격, 현실 부정, 이러한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BTS로 인해 일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BTS로 인해서 일본의 전범기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일본의 야스쿠니는 세계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타케시마 주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도 더 이상 힘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먼저 하이브의 이타카 인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가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하이브는 빅히트가 새롭게 변경한 사명입니다. 이타카 홀딩스는 세계적인 팝스타를 키우는 기획자 스쿠터 브라운이 설립한 종합미디어 지주회사로 세계적인 가수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은 2045억으로 하이브 순이익 861억보다 높습니다. 이타카를 설명하려면 스쿠터 브라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쿠터 브라운은 이타카 홀딩스를 설립했고 이타카 홀딩스의 회장 자리에 있습니다. 브라운은 저스틴 비버를 발굴하는 등
탁월한 인재 발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내 음악 시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강남스타일이 세계적 인기를 끌 당시 싸이의 미국 진출을 성사시켰고 우연히 싸이의 콘서트장에서 게스트로 선 21의 무대를 보고 CL을 미국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2013년에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스쿠터 브라운의 미국 내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이브의 이타카 인수는 즉 스쿠터 브라운의 영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이타카 인수는 K-POP의 세계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소속 가수들의 미국 진출을 도모해 왔는데 여러가지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타카를 인수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타카는 매니지먼트사 SB 프로젝트와 컨트리 음악 레이블 빅머신 레이블 그룹, TV 및 OTT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사일런트 콘텐츠 벤처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종합기업입니다. 하이브는 이타카가 미국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인적, 물적 자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한국 가수들의 미국 진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제이 발빈, 데미 로바토 등 이타카에 소속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모두 하이브 소속이 된 것입니다. 즉 한국 가수들과 한솥밥을 먹게 된 것이고 한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이타카를 인수함으로 인해 엄청난 파급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저스틴 비버, 우길기 소동, 한국이 일본 소행이라고 흘려보내는 뒤에 BTS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저스틴 비버가 일본 TV 음악 프로그램에 전범기 의상을 입고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비판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홍보용으로 이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BTS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의 상징이다. 세계에서 한국을 PR하는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BTS와 비버가 함께하기 때문에 BTS의 이미지를 생각한 한국 미디어는 비난의 화살을 일본으로 돌렸고 음모론을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비버 등이 한국 소속사에 들어가게 돼서 소속된 가수들은 더 이상 전범기 의상을 입는다든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은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2014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비버는 바로 사과했지만 역사에 대한 무지에서 온 참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획사 가수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가는 전 세계 K-POP 팬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브와 이타카의 결합에 긴장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는 최근 차기 걸그룹 멤버를 뽑기 위한 글로벌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미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디션 진행 국가 리스트에 중국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 중국 멤버들의 뒤통수 치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로 인해 하이브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반대로 거대한 리스크이기도 한 중국인 멤버 영입을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와 이타카의 결합은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 소속 가수들은 더 이상 전범기 의상을 입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최소한 중국인은 소속 멤버가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일본과 중국은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브의 변함없는 활동을 기대합니다.